유성진 탐의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반갑습니다. 아이필드 탐의대 유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많이 계시죠? 네. 오늘도 이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첫 시간 이제 47명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보상플랜. 제가 보상플랜 설명한 지가 시간이 좀 꽤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회사 준비할 때 이 보상체계를 만들고 지금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체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특히 뭐 나는 소비자 말 건데 사실 뭐 보상플랜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나는 에이필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보상체계를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보상플랜 몰라도 수당은 다 넣어드려요. 근데 보상플랜을 또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수당을 한번 받아보시면 이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본인이 또 잘 알아서 이렇게 체킹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명을 이렇게 제가 한번 정확하게 드리면 특히 또 우리 에이필드 보상체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체계를 제가 최대한 좀 단순하게 쉽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가 보상체계가 복잡하면 일단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 한 두세 번 서너 번 얘기해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특히나 이 네트워크 사업을 좀 하셨던 분들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특히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 에이필드 보상체계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도 뭐 초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한두 번 정도만 들으면 거의 뭐 한 90% 이상 다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체계가 좀 쉽고 단순하다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한 만큼 수당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보상 플랜이 복잡하다는 건 수당을 많이 주려고 복잡하게 만드는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 적게 주려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도 못 받고 저래도 못 받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막 살이 붙어서 보상 플랜이 막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에이필드 보상플랜 단순화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예요? 좀 쉽게 한 만큼 확실하게 좀 받아가실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넥스트 이코노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유통 쪽에 이제 관련된 잡지인데 꽤나 좀 인지도가 있는 잡지입니다. 작년도에 이 업계의 근황을 이제 기사로 이번에 9월 1일 날 발표가 됐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성장을 한 회사로 에이필드가 1위인 것 같아요. 15년도 대비 16년도 성장률이 한 2500%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저희보다 성장이 조금 더된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한 3200% 성장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좀 인위적인 매출이 있습니다. 미국 법인을 이제 만들고 미국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수당을 받으려면 이만큼 매출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업 한다 하니까 미국에서 수당 좀 받아봐야 되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제품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시작했는데 미국 한다 해가지고 또 미국에 또 매출해야 되고 뭐 또 어디 다른 데 하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정상적이지가 않죠. 정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전환한다 뭐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에이필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외 사업 준비하고 있지만 뭐 해외 나간다 해가지고 다시 뭐 BP를 하고 뭐 SP를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배원가입 하셨고 사업자 자격을 가졌으면 우리가 뭐 전 세계 어디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 요건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필드 사업이 이렇게 가장 빠른 성장률을 가장 이렇게 크게 빨리 가고 있는 이유가 이 네트워크 유통의 원칙을 가장 잘 지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유통은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자끼리 모여 있으면요, 모여 있을 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매출을 하니까 그 매출 가지고 수당을 주니까 소비자가 없어도 처음에 사업자가 몰릴 때는 이게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없을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거 어디에 가 쓰세요? 편의점이나 뭐 쇼핑몰이나 많이 쓰시죠? 뭐 여기에 가서 사는 것보다 내가 이익이 있어야 네트워크 회사의 제품을 살 거 아닙니까? 사업을 안 해도 소비자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소비자로만 남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네트워크 회사는 사업할 때는 제품을 쓰는데 사업 안 하면 그날부터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 할인점이나 쇼핑몰에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만두는 그날부터 쓰지 않습니다. 그만둔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회원가입은데인지도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건 다시 무슨 얘기냐. 사업을 이미 할 때도 나는 더 좋은 상품이 더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수당 받아야 되니까 내가 몇 분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이 제품 가지고 내 지인들한테 소개하고 나도 심지어 억지로 제품을 쓰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환경에서는 이 내통 유통을 절대 성공화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안 해도 소비자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이필드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에이필드 회원가입 하셨어요. 야, 에이필드 괜찮은 것 같다. BP나 SBAB로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을 좀 하다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다른 회사 갔어요. 가지고 사업 설명에 들어보니까 보상 체계 들어보니까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야, 나 에이필드 안 하고 이 회사 이제 일해야 되겠다.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분이 사업은 여기서 하는데 제품은 에이필드에서 샀었습니다. 희한하죠? 자기는 에이필드 제품 쓰면서 주위에 소개는 또 뭘 하겠습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이 회사 제품 가서 소개하고 있다 얘기해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지금 있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제품을요 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업 안 해도 에이필드 제품을 내가 소비자로 끝까지 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소비자 끝까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사업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사업 안 하면 에이필드 제품을 쓸 일이 없겠다. 칫솔 더 좋은 거 더 싸게 파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에이필드 칫솔 안 쓸 거야. 치약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건강식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밖에서 찾아봐도 제품 품질이나 가격이 에이필드가 최고 나은 것 같다. 나는 사업 안 하고 수당 안 받더라도 나는 끝까지 소비자 해야 되겠다. 요 마음이 들면 소비자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주위에 소개하는 것도 쉽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이필드는 또 하나 장점이 뭐냐. 제품 설명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타사에 한번 가보세요. 제품 교육은 청량의 책입니다. 정말 막 머리가 터질 정도로 머리가 무거워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제품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연세가 꽤 있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 시간 듣고 막 메모도 하고 했는데 돌았으면 다 까먹어. 우리 여기 지금 11층이죠? 네. 이 11층 엘리베이터 탈 때도 기억이 나는데 1층에 내리니까 기억이 안 나. 그것도 한 또 듣는 거예요. 매일 와서 들어도 이게 돌았으면은 다 잊어먹어버리고 사람 만나서 뭐 몇 마디 해볼라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품 교육 왜 그렇게 많이 시키겠습니까? 비싸니까. 심지어는요 1박 2일 2박 3일 장소 하나 정해놓고 불러가지고 집중적으로 제품 교육 시킵니다. 책도 만들어서 막 제품에 대한 책을 줍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형광펜 들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나이가 50, 60 돼가지고 이제 공부한다고 막 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자 이런 얘기 안 할 건데요. 그래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품 교육 많이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왜 비싼지 나가서 설명해라 이겁니다. 아니 할인점이나 쇼핑몰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좋은 것 같으면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냐 얘기예요.
화학품 우리 R2 자전거를 75,000원, 45,000원에 판매하니까 설명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고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안 쓴다 하면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계속 얘기해봐야 그 사람 끝까지 말귀 못 알아듣으니까 나중에 주위에 야 써보니까 좋더라 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생기면요 지금은 안 쓴다 해도 그 사람 나중에 쓸까요 안 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 내가 제일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시속을 890원짜리 좋으니까 쓰라 하니까 안 쓴다. 안 쓰는 이유가 뭔데 물어보니까 다단계 취소이라서 안 돼. 그럼 어디가 할까요? 그럼 놔둬야 돼 그냥. 주위에 다 쓰고 좋다 할 때까지 그냥 자기가 마음이 바뀔 때까지 그냥 놔두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맑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사람 붙들고 시간 다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 저희가 또 신상품 준비되고 있는 게 바디로션이 곧 나옵니다. 지금 바디로션 자 샘플을 23층 올라와서 쓰고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기가 막힌 제품이 지금 나옵니다. 물티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업계에서 물티슈를 제일 많이 팔고 있는 데가 업계 2위하고 있는 M&N 회사입니다. 아시죠? 네. 그 회사 물티슈 품질은 아마 따라오질 못할 겁니다. 100% 면으로 만들어진 물티슈를 일반 물티슈 가격에 저희가 지금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탁세제 곧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애기들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우리 왜 이 타서 먹는 물에 던져서 먹는 비타민 있죠? 이 발포되는 비타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탁기에 하나 딱 던져 넣으시면 돼. 그럼 가루 펴가지고 넣는 것보다 낫겠죠? 가루 흘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에 그 안에 이제 몇 정이 들어갈지는 아직 저희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포가 막 생겨요. 근데 제일 때가 안 지는 게 뭡니까? 기름때. 그죠? 그래서 이 기름때, 뭐 지방, 단백질 이런 때가 잘 질 수 있는 효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 세탁을 했을 때 뭐 향이 그렇게 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유연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옷감이 부드럽고 유연제를 안 써도 될 만큼 세탁세제가 좋은 품질을 가지고 이제 출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 회사하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또 욕심을 내는 회사가 또 한 군데 뭐 자기들한테 달라고 그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쪽에 가지 않아요. 저희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에이필드가 기가 막히게 지금 국내 해외에서 제품을 하나하나씩 지금 다 런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쪽에도 지금 우리 R2 4종 리뉴얼 된다고는 발표했죠. 네. 리뉴얼 된 제품을 제가 위에서 보고 왔는데 야 이거는 하나에 75,000원에 팔아도 되겠다 할 정도로 용기가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용기는 뭐 거의 게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4종이 75,000원, 45,000원에 나가는 순간 화장품 업계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다 죽어야 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화장품이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넣을 수 있는 제품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대구에 이제 이 제품을 만든 회사가 있는데 본사가 이걸 이제 방판 회사에서 가지고 와서 이 안에 내용물하고 한 두 달치 정도를 해가지고 한 70~80만 원을 팔아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잘 안 사겠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좀 비싸도 이제 좀 자기는 사는 모양인데 제가 이걸 저희가 내용물은 우리 대표사님 워낙 화장품 잘 만드시니까 지금 우리 정코스 아시죠? 네. 우리 미스트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바디로션도 정코스에서 들어옵니다. 정코스를 하고 있는 대표이사님은 한국 콜마 연구소장을 하다가 퇴임을 해가지고 지금 회사를 본인이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콜마의 레시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화장품 잘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스트 쓰고시면 미스트 아 이거 좋구나 하는 거 느낀다. 네. 바디로션도 쓰고 싶으면 아 이거 바디로션 일반 제품보다 훨씬 좋구나
근데 지금 새롭게 출시하려고 하는 요 소재를 거의 병원에 가서 보톡스를 맞았을 때 정도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 들든 간에 상관없이 한 번만 딱 하면은 효과가 빵빵하게 나오도록 요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기는 배구 업체에서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되죠. 근데 이걸 너무 비싸게 팔아요 지금 밖에서. 그래서 지금 판매하는 가격에 한 4분의 1 가격 정도로 해가지고 누구나 좀 쉽게 쓰실 수 있도록. 근데 내가 쓰는데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니 뭐 했나? 요즘 뭐 하는데 병원에 보톡스 맞을 거 아니야? 근데 나 뭐 제품 하나 쓰고 있는데 한번 써볼래? 그 사람 써봤는데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급속도로 퍼져나가겠죠? 네. 지금 요 제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도 그렇고 건강식품도 그렇고 생활용품도 그렇고 지금 식품 쪽은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저희가 세팅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라면 언제 나옵니까? 라면은 지금 10만 회원에서 하기는 빨라요. 네. 네, 라면 부피가 크죠? 네. 이게 빨리빨리 회전이 돼야 됩니다. 창고에 들어오면은 빨리 물건이 나가야 이게 창고가 비워지는데 라면 넣어놨는데 이거 얼마 안 나가면은 창고에 물건만 쌓이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원이 한 30만 전후 정도 될 때 저희가 식품 쪽은 대대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건 지금 제조회사하고 잡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에이필드는 처음에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종합유통이죠. 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상품도 자 인프라만 우리가 만들어지면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재구매가 반드시 되는 상품입니다. 이번에 파타야 투어를 가니까 그 파타야에 있는 한 분 관계자가 미팅을 좀 하세요. 대표이사님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뭐 아주 중요한 일이래.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앉았어요. 우리 동남아 여행 가면은 라텍스 얘기 많이 하죠. 이 라텍스 안에다가 이제 이 온수 냉수가 돌도록 이렇게 안에 파이프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에이필드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한 300만 원에 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가격을 떠나서 저는 그걸 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재구매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는 안 한다 하면 그 사람 서운하니까 160만 원 이상은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다 이제요. 사람들은 막 제가 별로 미움 안 받고 호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하냐면은 150만 원에 맞춰주겠다. 그럼 제가 또 실패했잖아요. 150만 원에 넣어주면은 300만 원에 파는데 수당도 줘야 되고 회사 마진도 좀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 그래 넣어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넣어달라는 가격대로 넣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좀 미움을 받더라도 그냥 바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재구매 안 돼서 안 된다.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품 가져와서 물론 뭐 150만 원 넣고 뭐 PV 150만 PV 잡고 뭐 AV 한 100만 EV 정도 잡으면 야 이거 수당 많이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좋아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가 어디로 가? 배가 산으로 가네. 절대 그 제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이필드의 가장 큰 대원칙은 제품만 출시할 때 한 번만 전달하면 내가 더 이상 살아 안 하더라도 재구매가 계속 돼야 되겠죠. 네. 그 재구매가 돼야지만 우리 사람들이 시간 속에서 노력하는 그 대가가 나한테는 계속 쌓인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 일이 내일 나한테 보상이 돼야지만 이 네트워크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3년 5년을 했는데 회원이 1,000명이 됐다 10,000명이 됐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1,000명 됐는데 한 명도 안 쓰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다이아몬드 갔는데 소비자 10명도 안 되는데 뭐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소비자가 계속 추천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수당이 빵빵하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걸 하려면은 에이필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아주 큰 돈을 좀 빨리 벌어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가시면 돼요? 저 성능에 방금 내가 지금 저 성능에 불법 피라미드 많이 하죠? 한 고자 2,000만 원, 3,000만 원 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뭐 요즘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뭐 왕들 얘기 많이 하고 공주 얘기하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하시는 건데. 근데 거기 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다 쪽박입니다. 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법으로는 제대로 된 성공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보상 플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보상 플랜은 우리 사람들이 이제 직급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직급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직급을 안 만들면 좋겠어요. 어떤 회사나 가면 다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루비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이름이 다 비슷해. 근데 불법을 가도 또 비슷해요. 아,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불법 회사에 잠깐 발을 담궜는데 뭐 한 몇천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에이필드는 아, 그런 데가 IMF에서 왔는데 야, 내가 루비 하다가 막 몇천만 원 손해를 봤는데 오늘 제가 또 루비 얘기하니까 막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직급을 좀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 마땅히 할 게 없어요. 뭐 어떤 회사는 뭐 부장, 과장 이렇게 하던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대한 이름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 직급 체계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이 직급 체계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직급 체계에서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배팅을 유도하느냐 안 하느냐. 배팅을 유도하는 보상체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배팅을 유도하지 않는 보상체계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안 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 배팅을 하시면 안 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계속 한 명도 배팅 안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냐, 저거. 그 얘기 안 하면은 아, 직업도 좀 빨리 가고 좋지 않네요. 배팅하면은 제일 빨리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이아몬드 직급을 갔는데 다이아몬드 직급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의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수입이 있어야 다이아몬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에이필드 다이아몬드 정도 됐으면은 한 달에 한 3천만 원 이상은 수당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일을 제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 크라운 정도 갔다 그러면 최하 한 5천 정도는 수당이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직급이 크라운입니다. 근데 제가 직급이 크라운인데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수당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밖에서 한 1천만 원 버는 분이 초대되어 가지고 왔는데 저는 크라운인데 한 달에 한 500 정도 벌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아 저분은 밖에 하는 일 그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리꼴팅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생각할 거잖아요. 사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 다이아몬드가 돼서 한 3천 이상 크라운이 되면은 최하 한 5천 이상 이게 수당이 받쳐줘야지만 누가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 그만두고 애들도 하세요. 이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수당이 한 달에 한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천만 원, 2천만 원, 3천 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업 할까 말까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빨리 정리하는 게 삶 성공하는 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네. 힘이 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힘이 실리려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조직을 제대로 짜셔야 돼요.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조직을 짜셔야 돼요. 조직을 짜지 않는 직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조직에 일단은 가장 큰 비중을 두시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직급은 어떻게? 저절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조직이 만들어지면요 직급을 가는 게 가면 갈수록 더 쉬워집니다. 사업을 제일 제대로 하고 싶으면요 플래티늄 루비 때 제일 힘들게 하셔야 돼요. 야 플래티늄 직급 간다고 난 C급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아 루비 가는데 막 정말 의왕하기 힘들었다 내가. 근데 루비보다 사파이어 가는 게 더 쉬워야 돼요. 일이 제대로 되려면. 이해되십니까? 네. 사파이어 갈 때보다 에메랄드는 더 쉬워야 돼. 네. 다이아몬드 직업 가는 거는 아 나 다이아몬드 진짜 저절로 갔네. 이게 뭐냐 하면은 사업을 제대로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직급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두 죽을 뻔한 거 있죠.
아니면 죽을 뻔했는데 뭐 다른 분들은 막 진짜 막 숨이 깔깔깔 나고 진짜 힘들게 간. 그건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신 게 아니다. 그래서 자 조직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직급체계 자 직급체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보상플랜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수당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얼마예요? 35%입니다. 이 35%는 어디에 35%냐? 월 매출의 35%. 그럼 35%를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방문 판매법에 35%까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법을 지켜야 되겠죠? 네. 이 35%를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공정위나 종합에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걸 매달 확인하는 것 같으면 공정위하고 종합이 바쁠 거 아니에요. 1년 매출에 35%를 지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뭘 지키면 돼요? 연매출에 35%는 회원이 가져가고 맞습니까? 네. 그리고 65% 안에는 절대 다수가 뭡니까? 제품의 원가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회사 이익금, 뭐 회사 운영금 뭐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에이필드는 처음에 약속을 드린 게 뭐냐? 35%를 최대한 받으면 제일 좋겠죠? 네. 저는 우리 사장들 입장에서는 35%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35%를 지급하라. 그럼 35%를 안 주면은 불법이 돼버려요. 그걸 안 지키는 거죠. 그러면 뭐 누구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게 없습니다. 똑같이 다 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법이 35%까지 돼 있어요. 까지. 25%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통신 상품을 가지고 하는 네트워크 회사들의 수당 지급률을 보면 30% 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25% 전후. 안 되는 데는 한 20% 초반 정도의 수당 지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신 상품은 수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률이 상당히 대체적으로 다 낮아요. 그러면은 수당을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게 35%이기 때문에 자, A필드는 35%를 다 드리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수당 지급된 요율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34.97인가요? 34.85? 34.85 정도. 그러니까 0.15% 정도 부족하죠. 35%를 정확하게 100% 딱 맞추면은 제일 좋은데 이게 한 분, 두 분, 몇 사람한테 주는 것 같으면 35% 딱 맞춰져요. 근데 수당 받는 사람이 워낙 많죠. 네. 그 워낙 많은 인원을 가지고 35%를 100% 딱 맞추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35% 100% 맞춘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계 최고로 지금 수당 지급률을 가지고 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35% 최대한 지급하는 건 뭐 끝까지 다 지켜나간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급 체계는요. 자 MP, BP, SP, AP. 자 여기까지는 내가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회원가입하고 뭐 생각을 하시겠죠 본인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 뭐 내가 라인 사업을 해서 만들어가는 직급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직접 라인 사업을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직급은 뭐냐? 첫 직급이 플래티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최고 직급이 뭐죠? 로얄, 프레스티 다이아몬드. 자, 이렇게 이제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직급이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플래티늄. 플래티늄이 첫 직급이라 했어요? 만든 제가 플래티늄이 첫 직급이라 하는데 자꾸 MP가 첫 직급이라고 고집을 피우면은 누구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제 말대로 하셔야 된다. 자꾸 뭐 BP가 첫 직급이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MP에서 AP까지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저는 이 직급 체계를 짤 때 자 회원가입을 하고 나는 일단 소비자로만 해야 되겠다. 그럼 소비자로 할 거니까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뭐 하나를 사든 두 개를 사든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은 제품마다 뭐가 있죠? PV가가 있고 AV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제품이 자 출시가 되면 회사에서는 가장 먼저 회원가를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V 가격, AV 가격 모든 제품에는 가격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PV 가격은 뭐냐? 직급을 가는 데 있어서 산정하는 겁니다. 제품의 PV를 가지고 합산을 해서 직급을 내가 가는 데 있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AV는 A필드 볼륨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회원가 PV, AV는 제품마다 다 달라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PV가 어떻게? 100% 잡히고 AV도 60%, 50% 요선에서 지금 잡히고 있어요. 네. AV도. 자, 그러면 우리 R2 뭐 대표적으로 R2 4종 회원가 얼마? 75,000원. PV도 75,000원. AV는 얼마입니까? 45,000원. AV 45,000원 잡혀있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제품마다 다 다른데 자 우리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개를 사면 어떻게 돼요? 30에서 40% 가격이 떨어져요. 네. 75,000원짜리가 45,000원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세 세트 사면 135,000원이죠? 네. 135,000원인데 세 개짜리 상품을 사게 됐을 때는 PV는 하나만 잡아줍니다. 네. AV도 하나만 잡아줘요. 네. 왜? 수당 줄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품 가격을 내렸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모든 제품은 세 개를 사게 됐을 때 가격이 떨어지고 PV, AV는 하나만 잡힌다. 요것만 이제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시면 돼요. 네. 요까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요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PV는 뭐라 했습니까? 직급이죠. 네. 지금 제가 직급 설명드리죠. 네. 그럼 이제 PV가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MP가 되려면 내가 MP 자격이 되려면 10만 PV가 달성이 돼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칫솔 한 묶음, 치약 한 묶음 사세요. 요거 한 묶음씩 사도 10만 PV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나는 아직 뭐예요? 회원. 전산에는 나는 아직 회원 돼 있다. 치약 칫솔을 써보니까 이게 만족이 됐어요. 그러면 이 회사 화장품도 사고 괜찮겠네? 그래서 자 우리 R2 4종을 한 세트를 산 거예요. 그럼 7만 5천 PV가 더해졌겠죠? 그러면 10만 PV가 넘어갔을 거다. 그러면 나는 회원에서 뭘로? MP로 바뀝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요 MP까지는요 저는 소비자다라고 보고 직급체계를 만든 겁니다. MP에서는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다. 왜? 아직까지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비즈니스 파트너부터 시니어 파트너, 에이스 파트너 요 세 가지에 대한 직급에서 저는 사업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드려야 되겠다. 요렇게 마음을 먹고 직급체계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비즈니스 파트너는 자 PV가 60만 PV가 달성이 되면 되고 자 시니어 파트너는 얼마? 120만 PV. H 파트너 얼마요? 240만 PV가 달성이 되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내가 PV가 50만 PV가 됐어요. 그래도 나는 아직 MP죠. 왜? 60만 PV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60만 PV 전에는 나는 다 MP라는 얘기입니다. 60만 PV가 되면 나는 BP로 바뀌겠죠. 그래서 자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뭘 하시면 돼요? BP나 SP나 AP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 나는 지금 당장 사업할 거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필요한 제품 구매해서 그게 누적이 되면은 자동으로 어떻게 BP도 되고 SP, AP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누적되는 대로 인정을 다 해드립니다. 대신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죠. 지금부터 내가 소비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뒤에 60만 PV 되고 뭐 한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뭐 SP나 AP가 됐다. 그럼 시간이 6개월 1년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좀 많이 지나가 버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지금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 지금 당장 이제 시작하실 거다 안 되겠어요? 네. 지금 바로 사업을 바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BP나 SP, AP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피부위를 본인이 맞춰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근데 저한테 질문을 전 이제 사업할 건데요. BPA, CPA, AP 중에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어떤 게 제일 좋냐고 물어보면 좋고 안 좋고가 없습니까? 제가 이걸 세 가지로 나눠놓은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다 다를 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240만 PB를 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분도 계실 거고 240만 PB를 내가 전재산 다 모아도 안 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0만 PB 이거 하나만 놓고 만약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뭔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사업을 아예 못 하잖아요. 그래서 BP라고 해서 시간 속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만들 수 있죠. 네. 내가 굳이 안 쓰더라도 주위에 판매를 좀 해서 그 PB를 내가 가져와서 내가 맞출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에게나 다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놨다는 거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거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라인은 BP나 SP는 없다. 무조건 우리는 다 AP다. 야, 짜짜하게 무슨 뭐 BP, SP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 이래요. 그렇게 이제 시스템 내립니다. 사업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나질 않아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펼쳐놔야 돼요. 좀 어려워도 어떻게 60만 PB라도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그분이 한 라인 끝낼지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내가 BP 했다 해가지고 BP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BP 하라는 얘기. 내가 BP 했으니까. 내가 AP 했다 해가지고 다 AP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 다 펼쳐놓으셔야 돼. 내가 뭘 했더라도. 자, 그러면은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자, BP나 SP나 AP에서 자, 선택을 하고 사업을 바로 시작한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첫 직급 플래티늄이에요. 자, 우리 사장님들이 플래티늄에서 이제 자, 직급을 한 단계씩 올라가서 로얄까지 가면 제일 좋겠죠. 로얄까지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저도 지금 직급이 뭐예요? 아, 저도 빨리 로얄을 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직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직급 체계를 제가 만들 때 배팅을 쳐가지고 직급을 최대한 못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예 배팅해가지고 직급을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매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위에 파트너가 몇 명이냐 이런 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매출 10억 하면 갈 수 있죠, 직급을. 그 몇 명 안 되는데 매출 맞춰가지고 직급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합니다. 전체가 다 망합니다. 또 그걸 배웠잖아, 파트너가. 요 사람도 또 한 명 들어오면 뭐라 하겠어요? 야, 니하고 내하고 요거 해야 되니까 하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회사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분위기를 잡아요. 직급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직급 가고 나서 조직 짜라 하면 아, 또 그런 것 같다 싶어 또 직급 갑니다. 회사는 매출 빨리 떠요. 오늘 회사가 몇 푼 더 가지려고 하는 꼼수입니다. 꼼수. 절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사장님들은 매출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조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급이나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조직입니다. 조직만 만들어지면은 매출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위에 만 명, 5만 명, 10만 명의 조직이 만들어졌다. 매출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직이 한 10만, 30만, 50만 가버리면요. 한도가 온단 말이에요. 팀 커미션이. 지금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한 주에 2천만 원 한도가 와요. 그럼 그걸 한 달에 네 번 받으니까 8천이죠. 추천 매출까지 같이 와버리면 한 달에 1억이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에메랄드인데 한도가 와버렸다. 뭐 다이아몬드 뭐가 부럽냐 이 말이에요. 한 달에 5천만 원 1억 받을 수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직급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수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직급을 가셔야지만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 말을 안 들으시면요. 에이필드 해가지고 피해봤다는 얘기 나옵니다.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됐는데 수당은 안 된다, 돈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에이필드에서는 조직을 안 만들면 에메랄드 가기 힘듭니다. 최종 직급이 어디냐면 사파이어입니다. 조직 없이 직급을 가지고 있는 건 최종 직급 사파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에메랄드를 배팅을 쳐서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못 갑니다. 아예 그래서 처음부터 직급을 가는 걸요. 자, 루비 직급은 플래티늄이 2명 1명. 이렇게 하위 직급이 만들어져야 직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바이너리 두 라인을 하는 회사가 직급 가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더 만들어요. 뭘 만듭니까? 매출로 가는 방법. 그러면 1번 가는 방법, 2번 가는 방법을 만들면 거의 대부분 뭘로 하느냐? 이 매출로 가는 걸 해버려요. 이건 아예 이제는 생각도 안 합니다. 이건. 몰라서 제가 이 매출로 가는 걸 안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10초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10초 안에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만든 이유는 요걸 가지고 하셔야 일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직급 가기 가깝하다 이거. 매출이면 금방 할 건데. 금방 해가지고 조직 없는데 그거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처음부터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일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 플래티늄을 제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로얄을 왜 못 가느냐, 크라운을 왜 못 가느냐 하면요, 이 플래티늄 가는 걸 제대로 안 하니까 못 가는 겁니다. 이 플래티늄 가는 걸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루비 가는 건 더 쉬워요. 사파이어 에메랄드 가는 건 점점 더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 게, 수당을 처음부터 천만원, 2천만원 받는 거 아니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부터 천만원, 2천만원 수당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수당부터 들어와요. 일을 엄청나게 했는데, 수당은 이거 뭐 하루 용돈도 안 될 정도로 수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이 수당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이제 한 1, 200 정도 들어올 때가 이제. 왜 천만원, 2천만원 수당을 못 받느냐? 100만원, 200만원 받는 수당을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수당금이 들어오도록 조직을 만들어 보세요. 300, 500, 800, 1000만원 금방 가버려요. 100에서 200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노력한 거 하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받는 거에 노력하는 거 하고 거의 같단 말이에요. 뭐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500 받을 때나 한 달에 5000 받을 때나 뭐 다른 일을 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해. 오히려 500만원 받을 때보다 5000만원 받을 때가 일이 더 적다 이 말이에요. 조직이 커지니까 나 대신 한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 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수입은 늘어나는데 일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난달에 8월달에 다이아몬드 사장님들하고 유럽 투어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한 8박 9일 좀 길었어요. 그때도 수당 지급일이 투어 기간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열심히 여행하고 있는데 띵동 하는데 문자 메시지 들어오니까 수당이 들어온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시간에 경제적인 공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걸 우리 사람들이 사업을 하시면 금방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파타야 투어 가니까 다음날 바로 수당 지급일이었어요. 아침 10시 되면 수당 딱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수당 들어오죠? 네. 수당이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 또 수당이 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 여행을 왔는데 수당까지 많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더 좋죠? 네. 제일 중요한 건요. 수당 지급일은 한 달에 네 번 있는데 수당이 안 들어오면 이것보다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수당을 최대한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은 15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첨 매칭까지 같이 합쳐져 가지고 막 뭉탱이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10월 달이 좀 특이하죠. 열흘, 지금 열흘 정도가 연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냐면요. 1일부터 8일, 9일부터 15일, 16일부터 23일, 23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을 이렇게 네 번으로 나눠요. 24일부터 말일 이렇게 네 번을 나눠요.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일부터 8일까지 망함한 데 대한 수당은 언제 줍니까? 23일 날 주죠. 15일 마감한 건 언제? 말일. 23일 마감한 건 8일. 말일 날 마감한 건 15일. 이렇게 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마감일과 수당 지급일이 같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진행하면. 근데 자, 10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9월 23일 마감한 걸 수당을 받아야 돼. 근데 은행이 쉬니까 수당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당을 못 주니까 저희는 수당 지급을, 전일 지급을 원칙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7일이나 줘야 되잖아. 7일도 쉬어요. 6일도 쉬어. 5일도 쉬고, 4일도 쉬고, 2일이 까만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2일을 정부가 임시휴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2일도 은행이 쉬어요. 그럼 1일도 수당 못 줘. 그럼 2일도 빨간 날이에요. 보시면은 30일도 빨간 날이야. 그러면은 30일 걸 언제 받습니까? 15일 마감한 걸 30일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30일 빨간 날이니까 25일 날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정한 원칙은 절대 깨면 안 되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15일 마감한 거, 23일 마감한 거, 2차, 3차 마감한 걸 29일날 그냥 같이 다 드리겠다. 이거 지금 다 전달이 됐죠. 지금 가사에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전부 후일 지급입니다. 12일날 거의 대부분 나지만. 근데 이걸 두 번을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면은 명절이 그래도 조금 더 따뜻하게 좀 풍요롭게 좀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꺼번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사소하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거, 이것도 저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람들이 에이필드의 원칙 지키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급하는 부분, 자 2대1로 가다가 2대2로 간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 자 제일 중요한 직급이 제가 뭐라 했죠? 플래티늄. 플래티늄 직급입니다. 이 플래티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플래티늄은요, 500만 PB의 매출을 매월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플래티늄입니다. 근데 이 플래티늄을 이해를 좀 잘못하시면 그냥 500 한 번만 만들어서 가면은 플래티늄 가는 것 같다. 그렇게 플래티늄 직급 가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플래티늄 갔는데 그 다음부터 매출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 말씀드렸죠? 네. 플래티늄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 일은 시작할 때 플래티늄 갈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한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500 매출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조직이 크진 않지만 살아 움직여야 된다. 드라이미.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매출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이 500을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달은 할 수 있다고 쳐요.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혼자 하는 건. 내가 매출을 하나도 안 해도 이게 500이 나오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나하고 같이 사업을 할 사업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명씩은 일을 같이 할 분을 찾아야 된다 이 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일을 같이 할 분을 많이 찾아야 되느냐? 막 한 30명, 50명, 100명을 찾아야 이게 일이 되느냐? 10만 명, 100만 명 만드는데 막 한 100명 정도 추천해야, 100명 정도 일하는 사람을 찾아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일할 수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는 그건 뭐 한다고. 저도 누군가에게 정보를 줬겠죠. 그죠? 이 에이필드나는 정보를 이제 제가 줬단 말이에요.
열의 8번 미나이를 했습니다. 면세점 얘기하니까 면세점이 미쳤나. 면세점이 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하겠다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 몇 사람이 몇 명이냐? 3명입니다. 3명. 저하고 이 일을 같이 하겠다고 마음먹고 뛰신 분이 3명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회원으로 얼마가 갔어요? 10만 있는 거죠. 제가 10만 명한테 다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제가 오라 해가지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오신 이유는 뭐냐? 연결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건 재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능력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왔으니까 이건 재능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능력하고 상관없이 10만을 간 것 같으면 여기 계시는 우리 사인들도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조직이 10만, 30만, 50만, 100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2가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는 이 곱수로 늘어나는 이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아 이건 이론이다 이래요. 이건 절대로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이건 그냥 이론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이론인 것 같으면은 제가 10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10만에서부터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30만, 50만 금방 가버려요. 근데 단 하나 필요한 게 뭐냐? 믿어야 돼. 나 한 사람으로부터 나는 능력도 없고 내가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자를 많이 찾을 수는 없지만 두세 사람만 찾아서도 이게 10만이 100만이 된다는 걸 믿고 하시면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절대 안 된다고 기도하는 분들 있죠. 될 수 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직급 체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가 뭐 에메랄드가 되면은 호주를 가고 하와이를 갑니다. 지금 11월 되면 이제 또 하와이를 가죠. 작년에 호주를 갔다 왔어요. 다이아몬드 되면 유럽 갑니다. 이런 걸 보상 플랜 안에 만들 때 파트너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저는. 왜? 보상 플랜 만들어 놓고 사업해야 되니까. 그러면 보상 플랜 만들 때 저는 직급이 뭐였어요? 직급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아직 사업이 스타트가 안 됐으니까. 근데 에메랄드 되면 어디 간다고요? 호주. 그냥 머릿속으로 호주 가는 거예요. 근데 보상 플랜 짜면서 저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사람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왜? 누가 같이 갈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이미 저는 제 몸은 호주에 가가지고 많은 파트너 사람들하고 막 즐겁게 투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누가 갈지 정확하게 얼굴은 못 떠올려도 이 유럽에 같이 간 파트너 사람들하고 막 정말 즐겁게 투어를 하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보상 플랜 짜면서 막 머리는 터질 것 같은데 웃으면서 이 보상 플랜을 짰다 이 말이에요. 생각만 했던 이 보상 체계가 이 투어도 지금 한 바퀴가 다 돌았습니다. 제가 호주를 가고 유럽을 가고 동남아를 가면요 한 번씩 소름이 끼쳐요. 아 이게 2년 전에는 내가 그냥 혼자 생각만 했던 건데 이거 지금 내가 현실에서 다 하고 있구나. 아 역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구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아이필드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뭘 하셔야 되느냐. 내 본인이 내 성공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크라운 로얄이 된 걸 이미 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다이아몬드 된 것 같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이미 나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5천만 원 수당이 매달 들어오는 것 같으면 어떡해요? 자신있게 하시겠죠? 네. 뭐 네가 한번 해볼래? 뭐 좀 알아봐줄래?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라면 하고 알람 때려쳐라 하겠죠? 네. 자신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네. 뭐 가가지고 구글 하듯이 뭐 어디 공약 받듯이 하지 마시고 이해되십니까? 네. 안 하면 그냥 놔두면 돼요. 그 사람 안 해도 할 사람 많으니까 나가면 제일 많은 게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몇 사람 안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요 나보다 그 죽기 살기로 할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단 내가 포기를 안 해야 돼. 내가 끝까지 가겠다고 생각하고 하면요 무조건 가는 과정에서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한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정말 미쳐가지고 잠도 안 자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한테도 오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직급은 이 플래티늄을 정상적으로 잘 마셔야 합니다. 500, 500이 한 달에 겨우 됐던 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날짜가 점점 당겨지겠죠. 네. 오랜만에 이게 되는 날이 옵니다. 500, 500. 일주일 만에 되는 날도 옵니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되는 날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한 달에 겨우 됐던 게. 야, 이거 한 달에 뭐 이거 하기도 힘들었는데 한 달에 됐어. 근데 이게 하루에 되는 날이 와요. 하루에 500, 500 매출이 뜨는 것 같으면 수당이 제법 많이 됩니다. 안 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억의, 수십억의 매출을 우리 사장님들이 하위 조직에서 가져가고 싶으면 이 플래티늄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다시 처음으로 또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 그냥 요 매출 한 번만 맞추는 플래티늄을 계속 만들어내면요. 플래티늄이 10명, 20명이 돼도 매출이 없습니다. 그때 한번 나올 때 매출 그거 가지고 수당 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그건 이런 일대로 하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리석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신다. 요게 빠른 것 같은데 절대 빠르지 않아요. 500, 500 그냥 막 대충 하나 만들어 가지고 플래티늄 가면은 그게 일이 더 늦어요. 왜? 다시 처음 또 가야 되는데. 근데 사업할 사람을 제대로 찾고 소비자를 찾고 그 소비자도 누가 하면 됩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 소비자 하면 됩니다. 지금 뭐 제품 들고 가면서 소비자 해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럴 타이밍이 아닙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분, 내가 사업하니까 그냥 제품 써줄 수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소비자 만드는 거예요. 그게 3명일 수도 있고 뭐 5명일 수도 있고 많은 분은 뭐 10명, 20명일 수도 있어요. 그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 정도 소비자 만들고 사업자 찾는데 지금 우리 사람들이 더 주력으로 하셔야 돼. 지금 애들은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회원이 200만, 300만 갔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소비자. 열심히 소비자 찾으러 가야죠. 왜? 사업할 사람이 그렇게 만만하게 잘 안 나옵니다. 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애들가 기회가 너무 좋은 건 뭐냐? 모든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사업을 안 해도 소비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업자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은 아주 좋죠.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네트워크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기가 막히는 기회를 잡았는데 이걸 잘 못 느끼는 한 5억이나 10억 밖에 투자하면은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BP, SP 이거 얘기하니까 이건 뭐 사업같이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막 아주 우스운데요. 버는 수입은 어떻습니까? 제대로만 조직 만들어버리면 밖에서 웬만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못 따라옵니다. 제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정유업을 합니다. 주유소도 하고 주유소에 기름을 대줘요. 중간유통을 하는 겁니다. 정유사로부터 물건 가져와서 기름을 가져와서 그 친구가 연매출을 얼마 하느냐? 500억 정도에 기름 가지고 적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한 달 수입을 한 2, 3천 정도 갖고 와요. 500억 매출하는 오나가 자기는 집에 가지고 가는 돈이 2, 3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 이해가 안 되지만은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500억이 아닌 그 이상을 하는 사람도 자기 오주머니에 한 달에 5천, 1억씩 집에 갖다 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더구나 사업한다는 사람들 치고 큰 세간 뒤에 기사 두고 뒤에 앉아 다니는데 낮에 돌아다니는 이유가 돈 빌리러 돌아다니는 오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단한 것처럼 어디 가가지고 막 어깨 재고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야 니는 뭐 치나 들고 다니고 난 그런 거 죽고 싫어서 뭐 하겠다. 뭐 남자가 무슨 치약 치수로 화장품을 들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왕년에 뭐 수십억 수백억을 움직였는데 아 나 이런 일 뭐한다 뭐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이런 거 가지고 어느 세월에 돈 버냐 이게.
정말 잘 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달 수당 얼마나 온다 했습니까? 1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말이에요. 10만 조직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럼 저만 그렇게 가지고 가느냐? 지금 다음부터 사람들이 최하수 천만 원씩 다 가지고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정세영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당이 막 5천, 6천, 한 7천까지 막 올라갔어요. 지금 백종윤 사장님 마찬가지고, 세현진 사장님 마찬가지고, 박보균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2년 전에 A필드를 만났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그냥 확, 다 바뀌어버렸어요. 취 바뀌고, 차가 바뀌고,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자, 오늘 박복규 사장님 저기 들어오시는데, 와, 너무 세련되신 거야. 그래서 윤기민 사장님한테, 아, 박복규 사장님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세련되지고 있으면 되는지. 그러니까 윤기민 사장님이, 아, 요즘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저절로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수당이 보니까 이제 한 3천 넘어가고, 진짜 이게 4, 5천씩 우주한게 계속 들어오는 분들은요, 내가 한 달에 3천 봅니다, 5천 봅니다 이 얘기를 안 해도, 아 저분이 이제 요즘 돈이 좀 되구나, 이게 그냥 딱 보기만 봐도 느껴져요. 그 정도로 우리 사람들이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삶이 바뀔 수 있는 이 시간이 5년, 10년 같으면 애들도 안 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짧으면 6개월, 길어봐야 1, 2년 같으면 다른 거 좀 다 뒤로 미루고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인 것 같으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이고 지금 이 에이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있는 것 같으면 이걸 빨리 좀 믿고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 그냥 생각만 하고 이제 생각하다가 그냥 세월 다 하고 뒤에는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가는데,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회는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 뒤는 어떻게 될까요? 병원수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했으면 내 라인으로 연결돼서 그분이 내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 다른 라인으로 가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한땀한땀 그물을 짠다고 생각하시고, 그물을 길게 크게 짜놔야 나한테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빨리 하셔야 된다니까.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하든 안 하든, 안 한다면 놔두고 할 사람 빨리 찾아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금 커피숍에서 얘기했는데, 커피숍에서 불러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안 한다 해서, 근데 그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생전 모르는 사람이, 나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하나 설명해 준 거예요. 거기서 설명을 해가지고 그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분에서 연결돼가지고 지금 허블라이프의 이영아 수석 다이아몬드가 애플 들어왔습니다. 지금 강의하고 다니시죠? 네. 지금 막 중국을 지금 떼고 있다. 네. 지금 어제 보니까 저녁에는 저 김해센터에서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낮에 2시에는 또 진주에서 하고 계세요. 지금 업계 리더들이 지금 A필드를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관망했어요. 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내가 가도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걸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만이 넘어가고 이제 뭔가 두각을 나타내니까, 아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막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상발선 건너려면 목숨 걸고 와야 되잖아요. 네. 이 기존에 했던 거 이거 놓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지금 38선 건너듯이 이제는 진짜 목숨 걸고 여기에 올 때 마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오지 그냥 대충 하려고 오는 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끝장을 내려고 오는 분들이 내 라인에 한 명씩만 들어와도 우리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짱납니다. 나 가만히 있어. 그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 잘하십니다. 이 얘기만 해도 내 라인이 저절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다른 사람을 통해다가, 자 직급체계 뭐 100% 이해는 안 돼도, 아 대략 이렇게 2:1로 만들고 플래티늄 제일 중요하고 이런 내용은 이해되시죠? 네.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사님들 추천하신 스폰서님께 내용을 좀 들으시면 좋겠고,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이제 다섯 가지인데, 자 팀 커미션, 자 두 번째 추천 매칭,
세 번째 직급 보너스, 네 번째 승급 보너스, 다섯 번째가 직접 판매 보너스. 자, 3, 4, 5번은 보너스다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요, 주수입은 1, 2번입니다. 3, 4, 5번은 1, 2번 주수입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저희가 35% 안에서 수당을 드려야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수당을 받아간 돈이 회사 매출의 35%가 넘어서 버렸어요. 그럼 회사는 그대로 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공정이나 우리 조합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벌금을 내게 합니다. 세 번 그러면은 영업정지를 시켜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35%가 넘어간 것 같으면 이걸 줄여줘야 돼요. 그럼 줄일라 하면은 몇 사람 거 받아가지고 이게 줄여지지가 않아요. 전체 수당 받아야 되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다 낮춰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낮추는 부분은 1, 2번을 가지고 낮춘다. 전체적으로. 3, 4, 5번은 건들지 않아요. 직급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할위에 다 낮춰져 있어요. 직급 보너스를 거의 어디에 다 주냐면요, 플래티늄, 루비, 사파이어 여기에 다 줍니다. 여기에 거의 다가 있어요. 지금 제가 크라운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지금 몇 월입니까? 9월이죠. 1월부터 8월까지 받은 제 직급 보너스를 제가 한 보름 전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찍어봤더니 220몇만 원이더라고요. 직급 보너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들어와봐야 한 20, 30만 원 정도 직급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타사는 이 직급 보너스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희한하게 지금 제 혼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 달에 이제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몇 사람 나올 것 같아요.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제 혼자인데 직급 보너스를 크라운에다가 예를 들어서 왕창 실었다. 저는 이 직급 보너스만 한 달에 수천만 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도 직급을 받으니까 많이 준다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보상체계를 짤 때 지금 1번하고 2번만 가지고도 수당을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조직 만들면. 그러면은 이 직급 보너스까지 굳이 수당을 많이 가져가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직급 보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지금 단돈 5만원, 10만원이라도 수당이 더 들어오면은 그 몇만원 벌기 위해서 오늘 나가서 몇 시간 일을 하는 그 시간에 AP들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회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저는 더 훨씬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플래티늄, 루비, 사파이어에게 수당을 다 지급하자. 그럼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던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다. 지금 이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팀 커미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라인 몇 개만 하면 되죠? 두 라인이죠. 자,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지금 아메인은 라인을 몇 개 해야 됩니까? 6개. 그거는 다이아몬드 가려면 6개고 그 이상 가려면 무제한으로 하셔야 돼요. 수입을 많이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아메이에서는 내가 수입을 몇천만 원, 몇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라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수입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깊이를 또 파야 된다. 이건 이 보상 플랜의 방식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깊이로 내가 계속 깊이를 파더라도 수입을 늘리려면 또 옆으로 펼쳐야 돼.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라인 바이너리는 왜 가장 유리하냐면요, 수입을 내가 늘리는 것도 뭐만 하면 돼요? 두 라인만 하면 되죠. 맞습니까? 네. 두 라인 깊이만 파면 되잖아요. 수입을 확장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일을 한 가지 일만 하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건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 얘기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 두 라인 사업은 저나 우리 사장님들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유리한데 이 두 라인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장난을 너무 많이 친 거예요. 회사들이.
왜냐? 이 바이너리 드라이브 마케팅이 미국에서 넘어올 때 미완성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머리 좋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 만든 거예요. 유지도 만들고 막 별별 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실적에 대한 수당 받으면 대실적 다 없애버렸어요. 다 그랬어요. 막 하루에 없애는데도 있고 막 일주일에 없애는데도 있고 모아놨다가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 회원들이 야 조금 조금 주는데 큰 쪽 왜 다 없애냐 회사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회사들이 어 그럼 잡아줄게 대실적 잡아줄게 한 달 잡아준다 두 달 잡아준다 하다가 이게 또 경쟁이 되니까 계속 잡아준다는 회사도 나왔어요. 계속 잡아준다 해가지고 그 수당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안 된다. 약속을 못 지킵니까? 계속 잡아줘 저는. 근데 우리 회원 입장에서는 계속 잡아주는 게 제일 좋죠. 저도 이 보상체계를 만들 때 아 이 대실적을 잡으면은 좋은데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보안가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정적으로 지급이 돼야 돼.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면서 대실적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근데 왜 다 방법이 떠올라는 거야? 근데 그 방법으로 지금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대실적 잡고 수당 지급하는데 보아가 걸리지 않아요. 근데 아 지금 뭐 안 걸려도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월 매출이 50억에서 보아가 안 걸리면 월 매출 500억이 있어도 보아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팀 커미션은요. 자 우리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 가장 큰 수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MP는 없습니다. 12% 이렇게 20%인데 자 12, 14, 16, 20입니다. 근데 제가 첫 직급이 뭐라 했습니까? 플래티늄 최고 직급 로얄. 커미션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 같게 해놨을까요? 배팅하지 마시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0, 12, 14, 16 여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주는 형태. 그럼 요거 몇 프로 더 받으려고 부족한 걸 내가 배팅을 합니다. 그리고 직급을 가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커져요. 이건 똑같이 줘요. 자 근데 또 희한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20% 올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 15% 올죠. 크라운 로얄은 10% 올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노래해놓고 뭐라 하느냐. 우리는 상위 직급자들한테 수당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도는 다 똑같아. 이러면요. 회사가 돈 다 가지고 갑니다. 지금 요게 학습지 하던 회사 지금 네트워크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보상 플랜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회사의 오너나 리더들이 경험이 정말 없는 분들입니다. 그 보상 플랜은 100% 지켜줄 수가 없는 보상 플랜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무조건 보아 걸립니다. 왜냐하면요. 20, 15, 10 해놓고 2000에서 한도를 걸어놨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2000, 3000, 4000 한도를 늘려줘야 돼요. 10% 받는 이 직급에서는 한 40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늘려줘야 회원하고 회사의 균형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도는 똑같이 잡아놓고 요율만 떨어뜨린다. 그래서 회사가 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 사람들이 이해를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20%를 지급을 하는데 자, 이 20%를 어느 쪽에 줍니까? 초실적에 대해서 줘요. 이해되십니까? 네. 매출이 큰 쪽이 있고 적은 쪽이 있겠죠? 네. 그러면 항상 적은 쪽에 대해서 내가 20% 수당을 받는 거다. 그러면은 20%를 받는데 한 번 줄 때 얼마? 2천만 원까지 주기 때문에 네 번을 받으니까 나는 팀 커미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얼마입니까? 3천만 원까지. 근데 이 한 달에 2천만 원, 하루, 한 주에 2천만 원씩 주는데요. 주민세하고 소득세, 이 세금은 회사가 내고 드립니다. 요걸 3.3%를 떼니까 66만 원이 빠져요.
근데 지금 주민세, 소득세도 지금 뭐 고소득자는 더 뗀다. 뭐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3.3%. 최고 금액을 받으면 2천에서 66만 원을 뺀 나머지 실금액을 내가 매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팀커미션 대략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팀커미션은 우리 사장님들이 한 달에 8천. 자, 누구나 다 8천에서 다 만나게 돼, 이제. 자, 이게 2천이라면, 자, 지금 시작하신 분이, 자, 이렇게, 자, 2천 갈 수 있죠? 한 달에 8천 될 수 있죠? 네. 자, 나중에 하신 분도 어떻게? 한 주에 2천, 한 달에 8천에서 다 스톱이에요. 저도 8천에서 스톱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8천에서 다 스톱 되는 게 이 팀 커미션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 매칭 설명드리고, 3, 4, 5번은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자리에 안 내주신 분한테 내용을 들으십시오. 자, 추천 매칭도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1번은 8천에서 다 만나야 되는데, 2번은 노령 여하에 따라서 한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한도를 잡아버리면, 제가 한도에 가버리면 저수당을 넣을 수 있는 회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하고 똑같아지는 게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재수당을 추월하는 분이 막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수당을 추월하려면 저보다 추천을 많이 해서 조직을 더 많이 키운 분이 수당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네.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게 이번 추천 매칭입니다. 자, 추천 매칭은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은 1대입니다. 전부 1대에 관련. 1대가 추천한 사람은 나한테는 2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요 첫 줄에 앉아 계시는 분을 제가 다 직접 추천했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한 10명 넘는 분들이 저한테는 뭐예요? 1대에 나온대. 두 번째 줄은? 2대. 제가 추천한 거 아니죠? 네. 2대. 이걸 이제 10대까지 돼요. 10대까지. 그래서 자, 플래티늄 2대. 이렇게 돼요. 8대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자, 플래티늄부터 대수별로 이렇게 드리는데, 자, 지금 이 드리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팀 커미션 받는, 팀 커미션 아까 소실적인 20% 받는다 했잖아요. 네. 거기에 1대하고 2대는 10%가 옵니다. 1대하고 2대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돈이 얼마 안 돼요. 10만원 받으면 저한테 얼마 옵니까? 만원 오는 거예요. 그럼 1대가 이렇게 많아도 처음에 5만원 받으면 5천원, 3만원 받으면 3천원, 10만원 받으면 만원, 이거 다 합쳐봐야 몇 분 안 되죠? 에이, 추천 매칭 별로 돈도 안 되네, 이래요. 근데 이게 이 한 분 한 분의 조직이 점점 커져버리면 팀 커미션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겠죠? 네. 이게 10만원 받을 때는 만원 왔는데 100만원 받을 때 10만원 와요. 10만원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00만원 받으면 100만원 옵니다. 매달. 근데 이게 팀 커미션을 한 달에 3000도 받고 5000도 받고 이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사람한테 오는 이 추천 매칭 10%가 얼마? 300, 400, 500씩만 오. 이해되십니까? 네. 저는 지금 1대에 3명, 왜 일을 하는 분이 3명이니까. 1대에 깔려있는 건 한 20명 됩니다. 뭐 회원가입만 해놓은 분도 있고, 뭐 BP만 해놓고 일 안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세 분이 지금 직급이 다 다이아몬드예요. 세 사람이 다 다이아몬드니까 수당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세 사람으로부터 오는 10%가 1200에서 한 1500 정도 옵니다. 제가 1대에서 오는 10%만 가져가더라도 어때요? 밖에서 웬만한 자영업 하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그렇죠? 근데 2대는요? 2대는 누구냐 하면은 세 분이 추천하신 분이에요. 그죠? 네. 백종윤 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 오늘 오셨던데 저한테는 2대입니다. 정재은 사님이 추천을 했어요. 이경훈 사님 아시죠? 네. 이경훈 사님도 저한테 2대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윤규미 사장님. 저한테 2대예요. 제가 추천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래 딱 부진이 되면서 조직을 키우니까 이분이 받는 팀 커미션의 몇 프로를 제가 뽑아가요? 10%를 이게 1대 수입에 곱하기 2에서 3 정도 나옵니다. 그럼 8대까지 받는 수입이 아 이게 장난이 아니다는 게 이제 좀 느껴지죠? 네. 우리 사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그 추천인의 조직을 키워버리면 이 추천 매칭 수입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이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먼저 했던 뒤에 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당 추월이 다 가능합니다. 한 5명 추천해가지고 막 키우면 저보다 훨씬 높아지겠죠. 한 10명이면 어때요? 제가 한 3배, 4배 수당을 추천 매칭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수입을 제가 계속 늘리려면 저도 추천을 해서 조직을 더 키워야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은 제 개인적인 사업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들은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뭐 세미나를 해야 되는 일정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 지금 내가 다니면서 내 시간 내가 다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어제 광주가 잡혀있었어 세미나가. 그러면은 제가 부산에 누구 만날 사람이 있는데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광주 가야 되잖아요. 광주에 또 오늘 지금 서울 잡혀있으니까 서울로 가야지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회사 전체를 보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지금 내 사업만 보고 하면 되잖아, 내 사업만. 근데 그걸 어렵다고, 원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조직 키우는데 내 시간 다 쓸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지금은요,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이 두 가지의 보상 체계를 가지고 수당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3, 4, 5번,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승급하는데 받는 보너스가 한 2억 7천 7백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좋지 않다, 이 말. 내가 그럼 로얄까지 한 2년 안에 가겠다 그러면 승급 보너스 받는 것만 거의 3억 가까워 적지 않죠? 네. 지금 투어도 정말 회사에서 최대한 지금 좋은 투어를 우리 사람들 보내드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어 이제 한 번씩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투어도 제일 잘하려고 국내 최고의 모두 투어하고 지금 같이 하는데 모두 투어도 이 A필드 성격을 잘 모르니까 지금 국내 2위 하는 회사 일정 직급 가면은 저 동남아 보내줘요. 베트남 다낭을 갑니다. 한 사람당 측정된 금액이 80만원입니다 그 80만원짜리 여행 가봐야 뭐 크게 잘 먹고 잘 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뻔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저희 사파이어 사파이어면 어디 아직 중간 직급도 안 돼요. 이 사파이어의 프로모션이 걸려서 지금 1년에 두 번이 돌아갑니다. 사파이어 직급만 가면 무조건 가요. 근데 이번에 파타야를 가서 뭘 했느냐. 요트를 빌려가 요트를 탔어요. 이 요트는 타사에서는 어느 정도 되면 타느냐 하면은 크라운이나 로얄 정도 되면은 태워줍니다. 이거는 거의 내 드림 안에 있던 사진에서나 보는 이 요트를 타니까 한국이 그래요. 타고 배가 출항을 하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야, 자기가 꿈으로만 생각했던 게 이게 현실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지금 막 눈물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느끼느냐. 잠시 생각하는 동안 엄청난 결단을 해버립니다. 거꾸로. 아, 이런 자유를, 이런 꿈을 내가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정말 한번 제대로 미쳐야 되겠다. 결단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분들이 지금 막 일을 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저희가 11월 달에 하와이를 갑니다. 에메랄드 직급장. 오늘 모두 투어에서 왔어요. 와이키키 해변에 일본이면 갈 수 있는 호텔을 잡아라 했습니다. 그게 쉐라톤 호텔이에요. 보통 대표 회사들이 그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헬기를 한번 타자. 에메랄드 직급자들 아마 헬기 탈 겁니다. 하와이 가면. 그걸 타면서 내가 꿈꿨던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바랬던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 사람들이 몸소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세포가 깨어나요. 아 나도 이제 제대로 진짜 내가 부자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한평생 사는 거 이런 거 내가 다 해봐야 되겠다. 이걸 내 가족들한테도 내가 체험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눈물이 막 납니다. 사람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미쳐야 돼요. 안 미치면 성공 못합니다.
그냥 멀쩡한데 어떻게 성공을 해요? 남들이 아, 니 요즘 좀 미친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 작년 여름에요. 하루에 강의를 한 대여섯 시간 했어요. 2시부터 해가지고 하고 또 저녁 7시부터 또 하고 막 이걸 계속 했더니 진짜 체력이 막 고갈이 되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한 게 자고 일어나면 또 말이 돼. 그나마 목이 잘 안 쉬니까 그래도 계속 했어요. 아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목이 안 쉽니까? 목이 잘 안 쉬어요. 그리고 저는 막 혼자 바라는 거예요. 목이 쉬면 안 되니까 목 쉬어가지고 말 못하면 안 되잖아요. 또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 가발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센터 가면은 세 명, 다섯 명 앉아 있어요. 그래도 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와인셔츠가 한번 홀딱 다져줬는데 이게 한 두 시간 지나면 또 좀 맑아. 그럼 저녁에 또 하고 나면 또 젖는 거예요. 땀 냄새 엄청나게 나요. 그걸 제가 미친 듯이 했더니 이게 이제 지금 결과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작년 여름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야, 작년 여름 일정표를 보면은 이 일정표를 내가 어떻게 이걸 소화를 했을까 할 정도로 저도 신기할 정도로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뭐냐? 미쳐서 그렇게 한 거다. 아, 지금 하라 하면은 뭐 하겠어요? 지금 그 일정대로 하라 하면은 뭐 하겠다. 근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년에 아 내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하셔야 결과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자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엘피드 안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 열정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탐비를 뜨거운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거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김원산 라인은 요 앞쪽에서 엠프터를 하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라인들은 뒤쪽에서 네, 장소를 잡으시라고 개별적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로 잠깐 왔다. 어디로 가요? 어, 일로?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쪽 가래. 아, 네, 안녕하세요.